그리고 리엘이랑 술 먹방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오늘 장문으로 또 메일이 왔더라고. 이 새끼 이거 참 대단해. 기왕 이렇게 된거 네가 크루를 만들어야 함 하고 나한테 장문의 피드백을 또 보냈더라고. 노래 크루 한번 도전해보라고. 피자 냠냠 짭짭 고맙다 100개. 어우 장문 시집을 절대 안 읽어주지. 뭐 내용은 그런 거 같아. 뭐 저게 말로만 듣던 님만 저 무사냐? 보라 크루를 할 거야, 아니면 네가 야방 크루를 할 거야, 아니면 광우 상사 마냥 리더십 갖고 애들 끌어가는 거네 성향 죽었다 빼도 못하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걸 테고. 네가 할수 있는 건 그나마 노래 크루밖에 없다. 크루끼리 노래 배틀만 붙여도 쏟아질 컨텐츠가 한 트럭임. 저게 뭐 맞는 말이야. 이제 다 노래 크루들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 오빠 요즘 힘들다고 그런 말 많던데 힘내십시오. 코순이 코박이들은 너편이다. 아유, 찐이 고맙다. 남겨진 자들을 위한 합방하는 거 어때요? 방구석 개병신 개백수 새끼가 소설 쓰고 있노. 현실은 좁창나서 인간 혐오 생기는 등 신새끼가. 융대융 파이팅. 아유 고맙다. 100개 감사합니다. 남겨진 자들을 위한 합방. 그말뭐 말이냐면은 어디 소속되지도 못하고 크루도 못하고 약간 좀 소심한 사람들 있잖아. 자기 어필 못해가지고 기회를 날렸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볼까? 노잼 크루? 오빠 픽뷰 좀줄수 있나요? 그랬지, 잉아. 종겜도 하고 찐따지. 마늘 코 못생겼네. 그러니까 노잼인 사람들을 모은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런 거지. 난왜 안준호 윤대유. 바로 줄게. 바로 줄게. 두 달짜리 줄게. 많이 쌌으니까. 남겨진 자들은 남겨진 이유가 있다. 이재리도 줄게. 아우, 짭짭이 고맙다. 뭐노 오늘? 고맙습니다.
봉주의 방송 못 봤어요. 좀 봐라. 아니, 내 방송하는 거 말고는 다른 사람 방송을 아예 안 봐. 그걸 본다 그래도 뭐 어떤 나한테 있어서 내가 앞으로 방송을 해나갈 때 그 나한테 교본 같은 그런 자료가 돼주지도 못하고, 어쨌거나 지금 나도 사실 갈피를 못 잡은 건 사실이지. 원래 애초에 그냥 조견도 이런 것도 아예 안 했었으면은 문제가 안 됐었을 텐데. 주영이 방송? 죽어도 안 보지. 때려 죽여도 안 보지. 흐름을 봐야 된다고. 최군이랑 뭐래? 네, 최군이도 군이도 저기랑 하잖아. 토크 캠방에 있는 그냥 그 리스트를 지금 살짝 살펴보고 있어요. 다 엔터네, 다. 안 좋은 뜻의 그 엔터가 아니라 다 엔터야, 그냥. 이렇게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치? 아니 근데 사실 나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형은 엔터 다시 할 생각 그냥 솔방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네 하던 거 그냥 원래 잘했잖아. 뭐 남한테 크게 영향 안 받고 네 할 방송 잘 해 왔는데 그거 다시 그거처럼 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왜 이렇게 지랄병을 하냐? 맛을 봐서 그런가? 뭐 난 솔직히 맛을 봤다고 하기에도 그렇긴 하지만 뭔가 그러니까 어쨌건 나도 이렇게 솔방만 하다가 타비제이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도 해봤으니까 조금이라도 해보니까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방송을 하더라도 옆에 뭐 누가 있고 그러면은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뚱땡은 화이팅. 하트 하트. 냠냠쩝쩝 고맙다. 길태색이 정신 차리고 재미 찾을 때까지 묻어버리겠습니다. 묻든 말든 니 알아서 하시고요. 예. 제 할 바 아닙니다. 아이 뭘 자꾸 썩은 동화줄도 드립을 쳐. 미친 새끼야. 아이 뭘 최근이랑 방송을 해 이 새끼야.
아니 뭐그 뜻이 아니라 바쁘니까 바쁘잖아. 그리고 저기 최군은 지금 봉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뭘 최군이랑 그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지 사실. 그런 뜻이지. 뭐 맛없는 반찬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게, 뭔가 좀 외로운 것 같네. 방송적으로 외롭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지? 방송적으로 외롭다. 형, 왜 눈이 슬퍼 보이냐? 아, 조두깨 100개 고맙다. 방송적으로 외롭다. 이번에 합방 진짜 오랜만에 한 거지. 주영이 만나고 나서 아무도 안 했으니까. 주영이를 재밌게 만들어 보라고? 그게 될까, 과연? 주영아, 일로 와봐봐. 무에서 유를 어떻게 만들어? 왜요? 키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영이를 이제 지금 부른 거는 오빠 미안해 나못 재밌어져 아니야. 내 방송적인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난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방송적으로 지금 외로워졌어. 자 제가 제안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빠는 윈윈할 수 있는 합방 아니면 오빠가 솔직히 뭔가를 책임지고 끌고 가는 거는 진짜 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지금이야 다들 그런 판이고 뭔가 뭐 한번 맛도 봤고 괜찮을 것 같고 한데 하자마자 바로 한 2회 만에 라이프야 족된 것 같다 이렇게 할것 같고 스탑. 내가 왜 조갠터를 하면서 약간 소극적인 상태였었냐면 스트레스 왜 받았냐? 내가 이끌어갈 애들이고 내 엔터고 내 그거면은 말도 안 해. 솔직히 그냥 태도 족 같으면 족 같다고 얘기하고 방송에서 그렇게 정치하고 막 하겠지.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아, 이 새끼 왜 나대지? 나는 철구 하나 보고 온 건데. 뭔지 알지?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제일 나 많이 나섰잖아. 그러면 힘들잖아.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내 성격대로 나서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맞춤형으로 나섰기 때문에.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일단 은비로 예를 들면 은비의 노래 잘하고 그나마 조금 오디오를 채울 수 있는 말이 안 쉬는 친구들은 다 이미 크루가 있어. 맞아. 나보고 온게 아니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그럴까봐 그랬던 거지, 사실은. 일단은 조금 굳이 말하면 할 만한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이미 하고 있어서. 근데 오빠가 만약에 은비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크루가 아니라 버스킹을 한번 해. 왜 버스킹 전부터 한다며? 아, 음악으로는 하고 싶지 그래. 아, 근데 않아. 은비 얘기 나오길래 한 얘기고 그거는. 근데 만약에 오빠가 그리고 약간 그 합방을 하길 원하는 그런 거라면 계속해서 아 여러분들 계속 버스킹 얘기하길래 나는 그 대신 얘기해 준 건데 버스킹 아니야. 채팅창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오빠가 너, 그렇게 난네 흐름을 얘기만 만들지 듣고 마 있어. 오빠가 그렇게 몰고 가지 마 진짜 난 아니 그냥 찐으로 얘기해 주는 친목소리랑 거니까 만들고 싶은데. 아 그래 친목소리 합방 그런 것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 윈윈할 수 있는 합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대신에 장기적으로 말고 그냥 일회성으로만 잘 되면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거고. 오뭐 그렇겠지? 뭐뭐 뭐
뭐 크루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엔 오빠가 수장으로서 뭔가 크루로 끌고 나가기엔 이미 지금 크루판이 다 점령했는데 약간 한 발짝 뒷북으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떤 그림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오빠가 엄청 더 힘들 것 같아. 왜냐면 오빠가 지금 이 솔방 거를 다 포기하고 그거 할 수 있어? 오빠는 솔방 신이잖아. 오빠만큼 솔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왜 그거를 다 포기하고 갈 수 있어? 이 사람들은 개인 방송 다 포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순위 그룹 이런 것들 다 성공하고 있는 게 자기 그거 다 그 버리고 그거에 완전 올인하고 있던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던데? 토크온에서 포커스타 K 열어보자.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개인 방송 오빠 개인 방송 틀을 포기하지 못할 거면 그냥 일회성으로 빌런 초대석도 그렇고 아니면 전에 해도 재미만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최근 오빠랑 서윤 언니랑 했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라든지 그런 컨텐츠를 한 번씩 진행해 보라는 거지. 지금은 오빠가 그런 컨텐츠도 안 하고 사실은 진짜 솔방만 하고 나는 옆에서 도움이 사실 안 됐으니까. 근데 너무 갑자기 다 크루 한다고 나도 크루를 해볼까? 그래놓고 오빠는 스스로 거를 못 버리잖아. 오빠 거 희생 못 하잖아. 오빠가 그들에게 낙수가 되어주고 싶어? 낙수랄 게 뭐 있겠냐. 그냥 그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열심히 해서 뭔가 방송적으로 뜻이 맞고 혼자 하기 너무 심심한 사람들 있잖아. 심심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재밌게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다는 거는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뭐 대의적으로 내가 뭐 뭐 크루를 뭐 만드니 뭐니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런 거지. 근데 내 말이 그냥 그거야. 뭐냐면 오빠가 지금 약간 조갠터처럼 그 친구 뭐 친구들을 좀 끌고 가야 되는 이런 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가기에 오빠 상황이 힘들 것 같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차라리 뭐 그런 친구들이랑 일회성으로 아까 말하듯이 그런 거면 몰라도 근데 오빠가 사실 조겐터에서 재밌었던 거는 오빠랑 철코 조합이 일단 첫 번째로 재밌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잘 진행이 안 됐잖아. 근데 오빠가 지금 누구랑 같이 윈윈을 할 수 있어? 남은 사람 중에? 지금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최근 오빠도 하고 있고 뭐 다 하고 있는데 누구랑 할 수 있어? 아니 그는 인방계에 다시다야 어딜 가서 섞이든 재밌어짐 해. 그것도 맞아. 근데 이제 오빠가 그거를 다 이제 끌고 가긴 힘들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약간 1대1 합방부터 약간 시작해보면 어떨까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빌런 초대석 나는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오빠가 이렇게 한 명 붙잡고 뭐 그렇게 지지 않고 얘기하는 거 재밌었는데 나는. 일단 전기 얘기한 사람들은 감 없는 소리고 그러면은 일단 솔직히 은비들 입장에서는 오빠가 뭐 같이 하면 너무 좋지만 그게 크루로서 이어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서로에게 아닌 것 같아. 그건 일단 아닌 것 같고 근데 방금 보니까 아리엘님은 방송을 안 하시던데요 아예? 11일 이후에 그만두셨던데 완전히? 일주일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봤자 소용없는 듯?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크루는 아닌 것 같고 약간 1대1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아리엘 고르다 전나 재밌을 거 또 뭐 배만지고 뭐 이런 거 뭐라고요? 트레이너로. 가자 코트형 보컬 공석이야. 노래도 부른대. 근데 똑같은 그림 나오잖아. 그냥 쉽게 말해서 최근에 철구 급한 마음에 형이 휩쓸린 것 같다. 근데 그거 조겐터는 이미 뭐 끝난 얘기니까 그런 거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크루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뭐 크루를 하려면 진짜 그냥 오빠 그 다 계속 그냥 그것만 해야 되던데? 보니까? 수장이라고 놓고 지켜보는 거 아니던데요? 자동사냥하면 그냥 좆대던데요? 수장이 제일 잠 안 자야 되고 수장이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잘 되던데? 그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뭐 그냥 오빠가 해보고 싶으면은 1대1로 한번 해보는 거? 약간 오빠랑 말빨로 아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 그니까 차라리 이런 시간에 그런 게 하고 싶으면 방송할 것 같고 심심한 애들 데려다가 그니까 장사할 거 심심한 애들 데려다가 뭘 할 거냐고. 뭐 할 거냐고? 몰라. 그래 이게 문제라니까.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심심한데 이유가 있어. 이 사람들이 다 바쁜데 심심한 건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들이겠지? 나 데리고 하고 싶어? 아니잖아. 솔직히 냉정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지금 마음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오빠 거 하면서 빌런 초대석이나 아니면 뭐 토론 같은 거 주제 잡아서 한 번만 해 그냥. 순위 그룹 부담 깨기회보다 형이 인제 찾아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데 거기서 오빠가 시간을 투자해서 오빠 거 못 해가면서 인재를 찾고 걔네를 또 끌어와서 대결을 시키고 이게 그럼 여러분들 오슈 못 봐요. 오늘의 이슈도 같이 진행하면 되지 이 새끼들이랑. 아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크루에서 그렇게 해. 맨날 맨날 그렇게 같이 해 그러면. 오빠 거 다 낙수 주고 하면서 오빠가 다 이상 유튜브 해가지고 너 몇 개 받았냐 이러면서 그렇게 해 그러면. 솔직히 생각 고맙습니다. 얘기해서 크루 하려면 유동이 중요한데 감당할 자신 있음? 그러니까 그게 아니 토레찔이라뇨.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아까 내가 채팅창 민심 보고 얘기하는 건데 괜히 내가 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흥분하지 마. 여러분들도 주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얘가 뭔 잘못이 있어. 아니 크루 해서 만약에 갬방송 못하면 갬방송 못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면서 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방에서 낙수가 어딘가 다 포만 거다.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얘기해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 방송에서 그러니까 내 시청자들이 다른 방송 가갖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아. 뭐 너나 넌 주영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이제 같이 계속 붙어있고 사귀고 그러니까 둘이 잘해보라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은 오빠랑 합방 왜 하냐고. 아니 근데 뭐 낙수 쳐봐라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마인드가 쓰레기 아니야? 애초에 방송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는 뭔가 남한테 기생하세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인데 낙수라는 거는 만들어 나가는 거지. 와가지고 그냥 어 주워 쳐먹으려고만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쓰레기 마인드야 BJ로서. 근데 맞잖아. 어쨌거나 심심하고 할 게 없고 뭐라도 하고 싶은 애들이 모여갖고 거기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이거 뭐 낙수가 들어왔네 안 나왔네 하면서 뭐 자기 방송에서 이렇게 막 그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이미지만 안 좋아져. 그건 맞아. 팩트야. 근데 지금 솔직히 방송 잘하는 사람 리엘이는 그 낙수 바라고 온 거 아니야. 리엘이도 재밌는 걸 하고 싶어서 온 거지. 여러분들이 오해한 게 많아. 리엘이에 대해서 걔 재밌게 방송하길 위해서 저기 한 거지. 걔 뭐 낙수 원해서 온 거 아니야. 그리고 리엘님은 내가 봤을 때 철구님하고 그냥 의리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게 같이 뭐라도 해보고 뭐. 싶어서 이제 온 거야. 엄청 철구님 팬이던데? 들어보니까 그럼 리엘이랑 유선이랑 데리고 방송 한번 해보라고.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좀 오빠가 노래적인 걸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없지 않겠노. 그러니까 노래적인 걸로 만약에 원한다면 지금 버스킹은 솔직히 꼭 해봤으면 좋겠고 그 형 조갱터 애들이랑 술 마실 때 예전에 형 능력 보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음. 진짜 합방 잘 살리는 양반이야. 나도 그거 때문에 그런지 뭔가 그렇게 여러 명 모여갖고 한 공간에서 실내에서 떠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확 떠오르는 건 없어. 근데 그냥 어쨌건 여러 명이서 있으면은 그 사람 갈굴 수도 있고 뭐라도 뭔가 그 안에서 스토리가 생길 것 같고 그렇단 말이지. 근데 혹시 오빠 약간 여자랑 술 먹방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궁금해서 그냥 살짝 그냥 궁금해서. 아니 내가 그 이해 못 해준 내가 이해 못 한다고 생각하나 해서. 혹시 꼴이야? 아 그거예요?
아, 뭔 소리야, 주영아. 아니, 내가 지금 눈치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 아, 그 꼬리야? 아, 뭔 소리야. 말 같잖은 소리 좀 해. 니랑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뭔 여자랑 술 먹는 게 그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거는. 주영아 사람을 뭘로 보노? 호영 그는 너 말고 여자란 없어. 근데 그 여자들이 너무 이제 찝쩍대니까 그래 문제죠. 아, 뭔 찝쩍대 애들이. 아, 좀 그만해. 여자의 촉을 믿으래. 너무 매력 있어서 그래. 좀 그만 좀 잘생겼으면 좋겠어. 인중을 돌리던 하나는 해주세요. 아, 황금형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할 거 없는 애들 모아서 짬뽕즈 가자. 재밌게 짬뽕즈. 짬뽕즈. 할 거 없는 애들 짬뽕즈. 그거 괜찮다. 짬뽕즈 좋다. 아니 오빠도 부천역 감성으로 가 그러면. 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뭐 개지랄 떤다. 아니 부천역 애들 데리고 할 거 많이 없어 걔네들. 다 심심해. 가깝고 너무 좋다. 다 불러와 그러면. 그리고 열정 개 넘쳐. 오빠 말 다 잘 들을걸? 뒤주가 뭐야? 아니 부천 쪽에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 아, 오빠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할걸? 진짜? 코트형 그냥 일회용으로라도 순위으로 보장길 간절한 사람 찾아봐. 아니 그건 아닌 거 같아. 왜냐면 일회용으로라도 간절한 그러면 음비 그런 거 하지 마. 나 음악은 관심 없어 나는. 음악은 1도 관심 없어 나는. 재밌대가리 없어. 재밌어지려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뭔가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모집하려고 그래도 어떤 대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심심하시죠? 저런 같이 방송하실래요? 이제 에바지. 일단 은비랑은 안 한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음악은 아니래. 약간 술 먹방에 하고 싶은 건가? 술도 먹고 뭐 술도 먹고. 근데 나는 솔직히 오빠가 적대적 인수합병 가시죠. 그러니까 오빠가 굳이 따지면 출신인데 대한 학교를 만들어라. 술도 먹고 어디 저 막 놀러 가서 어 어디 뭐 여행 방송하고 여행 방송도 하고 어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입 좀 입 털면서 재밌게 만들고 시청자들이랑 같이. 권진영 대표 이승기한테 54억 일시불로 주고 얼굴에 안면 마비장애와 왼쪽 팔. 저런 씨발 연애가 준게 김생민을 봤나. 씨발년이 지금 얘기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병신새끼 연애가 준게 김생민 아저씨 와가지고 바로 보도하네. 씨발년이 꺼져 개새끼야.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부천. 부천역 광장 가가지고 심심하신 분들 여행 가시죠 이러면서 술 좀 마시죠 이러면서 해. 너무 좋아할걸? 아 맞아? 근데 나만 없었으면 합방을 좆되게 했을 거라고 하는데 오빠 선택인데 왜 나한테 랄지지? 같이 할래? 부천역을 같이 가자고? 아 그러니까 뭐가 됐건 근데 오빠 호수형 그래서 포천연합 오디션 언제 하는 거야? 막 상상이 돼. 이미 가면 나만 욕 존나 먹고 있을 것 같고 오빠의 화풀이 대상일 것 같고 나는 솔직히 딱 식모처럼 음식만 존나 하고 있을 것 같고 약간 내가 음식 다 해줬는데 다른 여자들이 오빠한테 귓속말하고 존나 손잡고 있을 것 같고 배 만지고 있을 것 같고 오빠 씩 하고 있을 것 같고 둘이 담배 피러 갈 것 같고 약간 상상했어. 그리고 질투하면 질투한다고 털에 찔러 먹을 것 같고 상상했어. 그럼 다른 BJ들 나한테 연락 오겠지? 주영아 너 왜 이렇게 불쌍하게 그러고 있어 이러면서? 그럼 나 관통당하겠지? 스트레스. 너무 잘 알죠? 스포 노노라고요? 왜냐면 솔직히 그런 경우에 나를 조금 지켜주면 좋아. 근데 오빠가 방송을 집중해야 되니까 어렵잖아. 멤버 모집하면 실명 뛰어온다. 진짜로 갑자기 그 진격의 거인처럼 다들 오실 것 같은데? 찐이지. 짬뽕즈 언더독의 반란? 메이저 크루 도장깨기.
아니 나야 진짜 도움이 된다면 같이 뭔가 나도 기회지 할 수 있지. 근데 난 인공환 있고. 근데 이제 그거지. 뭔가 솔직히 오빠 밥 해주고 이런 거 좋은데. 아 부천 뭐 이런 거는 내가 존심사항 뭐 이런 거 다 떠나갔고 결이 안 맞아. 그건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거는 아니고. 형장통 뒤지다 보면 쓸만한 양반들 나온다. 짬통지. 약간 뭐라도 도전하는 거지. 오빠도 연말 콘서트나 해 그럼.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막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람 냄새 나는 거 있잖아.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보쌈이라도 이렇게 뭐 저기에다가 장작불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딱 해가지고 같이 먹고 뭐 하냐? 아 잘못 들었어. 왜 그래 너? 아 잘못 들었어. 수제비 할 거면 꾸 뽑아야 된다 형. 그놈의 수제비 잠깐만. 수제비 레시피야 저거? 같이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먹고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진짜 여행도 좀 가고 또 재밌게 노는 거야 우리끼리. 만영 주영이랑 둘이서 게스트 초대해서 바베큐하고 시골 감성 방송하면서 토크도 하고 그러면 되겠네. 그런 거면 나는 음식도 열심히 해줄 수 있지. 그런 식으로 간다면. 통리 나는 애들 모아서 통리즈는 어때? 근데 이제 나는 솔직히 그냥 냉정하게 오빠가 저번처럼 막 그렇게 막 음식 그렇게 해주는데 막 그런 상황은 오고 싶지 않아요. 척척 안 하고 솔직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존나 재밌는 캐릭터 있으면은 진짜 잘 살려주고 싶긴 한데. 한성이랑 소소하게 빅3 결성해서 시골 가서 삼시 15끼 하면 되겠는데. 우와. 그거 음식 내가 다 해주고. 삼시 15끼래. 그거 음식 내가 약간 도전이지. 음식 내가 다 해주고 미쳤지. 3시 15끼 씨발. 아이디어는 좋대네 다들. 근데 오빠 응? 오빠가 일단 방송뿐만 아니라 너무 요 며칠 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더 드나봐. 나 존나 외로워. 사람 냄새 좀 맡고 싶다 진짜. 솔직히 존나 외로워. 여자친구가 있는데 외롭다고 하면. 아니 방송 하다마 씨바마 진짜 싸발. 찐텐 뭐야 BJ가. 어? 그만 좀 질투해. 별거 아닌 거 알잖아. 질투야? 이게 어떻게 질투야. 내가 외롭다. 내가 인스타에 외롭다고 올렸어 봐. 아 난리 쳐줬고. 방제 나오잖아 방송적으로 외롭다고. 알아. 아니 오빠 근데 발이도 가고 원래는 타지마 주건가 주거 타지마 분들하고 맨날 이렇게 솔직히 좀 만나기도 하고 했잖아 즉흥적으로. 누가 마취 촌 좀 빨아 시골에 진짜. 어? 그랬잖아. 이거 어떻게 집착이 여러분들. 형 애들 불러서 놀자. 형수도 같이 앉혀놓고 놀자. 아,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제 토크로는 자신 있어서. 그러니까 오빠의 그 토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다고. 오빠가 혼자 떠들고 옆에서 힝힝 하는 사람들 말고. 그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래,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장난감도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진짜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꼭 여자만이 아니면 남자도 포함이야? 남자도 포함이지 상관없어. 그냥 내가 이제 재밌게 사람들 웃겨줄 수만 있는 그런 도구만 있으면은 재밌게 웃길 수 있지. 그럼 아까 진짜 그 뭐지 그거 개재밌겠다. 3시 15끼. 대가리 커진 새끼들 말고. 소룡님? 수영 튼튼한 장난감으로 골라. 짬통지. 누구랑 해볼까 짬통지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너무 없어 이제 남은 인원이.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막상 방송한다고 하면 나 찍소리도 못해요 여러분들. 형 탁상 공론 그만하고 진짜 멤버 모아봐 사람이 그리워 보여. 근데 대신에 이제 진짜 그렇게 되면 오빠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맞지? 뭘 책임을 줘. 책임지고 할 게 아니라 같은 상황인 사람들이 모여야지. 내 아들 컨셉으로 돼지고기 하루에 인당 10인분 먹는 크루로 가자. 돼지고기 집안 내 아들. 돼지고기 집 막내 아들이래. 그래서 씨발. 그런 거에 무한 리필 찍어가지고 10인분 처먹. 양 씨와 아무 소리나 막아. 돼지고기 집 막내 아들이래. 로이조 불러서 올리자 형. 로이조님. 로이조님 가까이 살잖아. 송도 살잖아. 송도. 야, 다 이제 밑에 쪽에서도 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구나. 아니 은비만 해도 크루 없는 사람이 없어. 그냥 다 크루야. 나 몰랐는데 그냥 다 크루야. 그것도 좀 은비 예시로 들은 거예요. 약간 자기가 재밌어지고 싶어갖고 야망 있는 사람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말해줘, 크루를 하는 이유가 약간 살짝 그 풍선 때문이 조금 큰 것 같긴 해. 왜냐면 크루 하면서 그 뭐 100만 개 기본이고 200만 개 말도 안 되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큰 것 같아 서로 서로. 근데 서로 서로 그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쵸 맞죠? 서로 서로 그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좀 문제인 것 같긴 해. 나도 이제 요즘에 크루를 좀 봤거든. 밥 왔나? 온 것 같아 주영아. 아 8분. 아 8분. 인지도, 그쵸 인지도도 중요하고. 아니면 진짜 용노빠랑, 용노빠 요즘에 1대1 합방하던데 용노빠 불러가지고 내가 맛있게 한상 차려줄게. 아 뭐 용노야. 코방이랑 로이조 같이 서 있으면 티몬과 쿵박이네 키웃키웃. 공수 드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내는 거지. 내 말 듣겠어? 내 말이라고? 누나 코트 형은 지금 일회성 생각은 없어. 계속 같이 할 생각이지. 계속 뭔가 같이 해볼 생각인 거지 나는. 짬통에서 꺼내올 새끼들이 있을까? 어? 짬통에서 뭐 좀 세배올 사람이 있냐 얘들아? 로이존님 계속 나오네. 아 로이존 롤하잖아 롤. 합방 안 하시나? 로이존은 여러분들 돈이 많아요. 이제 다음으로 짬통즈 어감 비즈니스.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 로이조가. 왜 그걸 왜 해?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머 저분 얼굴 왜 이렇게 빨개? 만약 짬통즈 만들면 무슨 컨텐츠 위주로 갈 거야? 짬통 컨텐츠. 일단 만나서 밥 처먹고 얘기도 좀 하고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하는 거지 뭐. 술도 먹고 토크 위주로. 진짜 오빠 그냥 사람이 그린가 보다. 그치. 나가서 친구도 좀 만나고. 혼자 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 혼자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해 나는. 너무 나랑만 있었나 봐. 소희짱님. 소희짱님 무슨 시골 방송 하시는 분 아니야? 진짜 짬통 느낌 내려면 말랑구 이런 애들 와야 되는데 버려진 애들. 근데 어떤 주제나 목적 없이 이렇게 만나는 게 되냐 해서 하는 게 되냐고.
그런가?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되나? 굳이? 주제 없으면 무슨 꼴 나는지 알잖아. 목표 없으면. 이상하게 자꾸 왜 그렇게 말하는 이제 그냥 잠깐 헛바람 들어서 배달 오기 전에 잠깐 얘기하고 만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짜로. 근데 나를 안 쳐서 얘기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빠가 새로운 여자한테 끌려서 그렇다고 자꾸 이간질을 하니까 내가 아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 주영아. 걱정하지 마. 뭐라고 했어?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 아, 아니 전 아니 의견 이간질하지 말아. 말한 거야. 뭐 내가 남은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말하는 거지. 자꾸 이간질하니까. 내가 그랬잖아. 오빠가 어쨌든 방송을 하면 뭘 하든 내가 방송적으로 내가 방송에서 뭐라 해요? 안 하잖아. 나도 그날도 그냥 있었잖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니, 미안하지만 내가 방송에 그때 들어와서 뭐라 했어? 방송하고 있을 때? 음식도 다 차려주고 했잖아. 주영이 마음이 편해지려면 코트를 믿는 거밖에 없다. 그래. 믿어. 왜 자꾸 내가 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여자 어떻게 너랑 뭐 슈킹할 생각으로 뭐 그런... 슈킹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분내를 흡수하고 그 분내를 통해서 여자 갈아치울 생각으로 이걸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해괴망측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해? 맞잖아. 키우 미안하지만 믿겜. 고우트 주영. 주영이 욕하지 마. 왜 주영이 욕해? 예전에 이영이 참여하는 수납방은 어우 재미없어. 방송이 하나도 없었음. 그러니까 좀 술 무조건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술먹방도 하고 좀 재밌게 만들어 보는 거지. 토크 위주에. 그래. 아니 오빠가 방송 만약에 결정돼서 한다고 하면 그걸로 뭐 한 번도 뭘 한 적 없어. 내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튀겨온 고기 크루 만들어서 밥 먹으러 다니던가. 튀겨온 고기 크루. 나서 한다고 하면 나 한 번도 뭐 한 적 없어 그걸로. 그리고 내가 뭐를 한다고 안 뭐 내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맨날 뭐 먹방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어디 맛있는데 맛집 같은데 가가지고 그냥 옆에 닦아리도 들고 눈가리라도 뒤집으면서 녹지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든 거야. 뭐 좀 그렇게라도 같이 이제 먹방도 하러 맛있는데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또 뭐 같이 김장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래. 뭐 당장 뭐 어떤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음악은 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 날 앉혀놓고 이런 말 하니까 괜히 사람들이 나 미워하기 시작했어. 뭐요? 음식 왜 안 와? 빨리 먹고 싶은데? 나 애 같아 뭐. 1분 남았다. 주영아 맞춰. 알았어. 그치 같이 성장해 나가고 그런 게 좋지. 그래 나도 오빠한테 도움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그걸 맞겠냐고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질린다 짜증난다 하는데 미안하지만 니네가 질려서 어쩔 거냐고. 왜 또 시청자들랑 싸울라 그래. 아, 자꾸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렇지. 크루한들 여러 명 모여서 밥 먹을 때 눈깔 모으고 회의할 거 생각하니까 웃기긴 하네. 그래 나도 그런 거 만약에 한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주영아 너가 은근슬쩍 억제기 돌리고 털에 치니까 그러지 키키. 알았어 그냥 닥치고 있을게. 오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문 앞에 놓고 갈게요. 갔대. 오빠. 응? 내 얘기하지 마. 왜 해명 혼잡시고 혼자 살을 계속 붙이고 장자처럼이야. 알았어. 뒷담까지 마. 알았지? 이상하다고 하지 마.
갔어? 제발 방문 잠궈라. 주도 문 앞에 두고 가라 해라. 꼴방만 하는 거 에바임. 이런 얘기가 맞네. 그치, 솔방만 하는 게 참 에바긴 하지. 아니, 카페 보고 한 얘기야. 솔방만 하는 거 존나 에바라고. 길을 닦아나가지 왜 유행에 자꾸 휘둘리려 그러냐 그러는데, 그냥 좀 크게 뭐 의미를 두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뭐 사람들 모임 데서는 뭐라도 하거든요. 제가 뭐 저를 많이 보셨을지 어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저를 올려치게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 모였을 때 뭐라도 한단 말이에요. 뭐라도. 예. 김인훈의 집들이 방송 마저도 살리던 게 이 양반. 아니, 코알 못이 맞네. 지금 유행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운 거다. 맞아.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사실 이런 뭔가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건 진짜 내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지. 키우. 녹진지 만들어서 존나 처먹으러 다니라고? 작년에 합방 싸게 할 때 합방은 근안된다고 징징댔잖아. 2월에 바이크 나 타러 나가. 키우. 아, 그 바이크 타러 나가기 전에라도 뭐라도 하고 싶다 이거지 내가. 이거 이렇게 앞에 이게 나. 여러 가지로 그냥 고민이 많다. 고민이 많아.